서귀포시 제주도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예. 3천만 원대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인기 있는 아파트 경우에는 9억 또는 10억 이렇게 예.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죠. 이게 정책의 방향이 건설 경기를 키울 거냐 예. 아니면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어떤 서민의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할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이 좀 다 별개로 두고 좀 정책의 방향을 설계를 좀 해야 되죠.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하겠다는 것이 아, 예. 제일 걱정스러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주택과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와 관련된 그 금융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목소리를 깔고 시작하신 김동현 이사장께서는 예, 아유 저 근황 토크지만 할까요? 책을 내셨던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떤 책입니까, 이사장님? 그동안 뭐 이것저것 썼던 글들을 좀 모아서 예. 뭐 제주하고 오키나와하고 네. 사삼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산문 형식으로 썼는데 예. 이게 좀 크리티컬한 에세이 형식이라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읽기 좀 편하게 쓴다고는 썼는데 예.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옆에서 저 후배 챙기느라고 후 변호사님께서 또 책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유튜브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이 되지 못한 말들이란 네. 제목 김동현 네. 지음. 네. 글자 크기가 9포인트고요. 페이지가 293페이지에 19,000원짜리입니다. 네. 아,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요즘에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저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아, 예, 예. 보셨다고. 옆 동네 방송에서 이제 총선 후보 적합도 예, 예. 조사를 했었는데 예, 예. 지금도 변호사님 이름이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좀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예. 그 대중의 관심을 한번 받았던 사람들은 그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관심에 네.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예. 즐길 수도 있어요. 즐길 수도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만큼 이제 변호사님의 인지도가 그 제주 도내에서 네. 있다는 얘기니까요. 보통은 이럴 때 이제 방송에서 여쭤보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난번 말씀으로 발음하실 여전히 겁니까?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 저는 절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게 절대라고 하는 이제 부사를 예. 쓸 텐데 예. 이제 부상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게 50년 넘게 살아보면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뭘 말하거나 예.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결국은 참 그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저런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우리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약을 하겠습니까? 네, 뭐 예.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저라고 뭐. 예. 자, 오늘 근황 토크가 앞에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거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참 워낙에 오래 묵힌 이슈기도 하고요. 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참 어려운 문제라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주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며칠 전 뉴스였는데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2천 세대 육박한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지난달에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1,966호 4월 주택 통계군요. 3월에 비해서 2.6% 오른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 지역이 좀 전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제주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요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 한동안 제주도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뭐 인기였죠. 요즘 말로 핫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미분양 사태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안 팔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제주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예. 사실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도 상승했기 때문에 아, 그랬죠. 예,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사실 그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결국 인구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인구 구조 빼서 얘기할 수 없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도로 아마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서 2027년도 주택 그 종합 계획과 관련된 그 보고서가 나올 때 아, 예, 예. 그때 2015년도부터 아마 그 보고서 준비를 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그 지적이 지금도 예. 유효하지 않나 싶은 것은 제주가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인구 저기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 순이었거든요. 가장 경제활동이 그렇죠. 많은. 그리고 이제 그 30대, 40대 중에서도 예. 제주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다 내려오지 못해서 1인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가구 수의 증가도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택 수요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 증가세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택의 필요 수가 예. 그런 측면에서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는 것이고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때는 예. 새로운 주택 그러니까 건축 허가 건수와 이제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예, 예. 그거는 또 심각하게 또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에 미분양 사태를 볼 때는 예. 아까 같은 문제를 보는 것이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근본적인 문제.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예. 제주도에서 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제주도의 그 미분양 그 건수를 계속 이 통계로 내는 게 매월 통계로 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국토부가 발표한 거였고 예.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이 1966호라고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 제가 그 도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3월 초, 3월 말 그 공동주택 중에서 예. 미분양 건수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최근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분양이 미분양인지 아닌지 당사자가 밝히기 싫어한 예. 예. 그걸 뺀 나머지 거를 보면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분양이 2016년도부터 미분양이었던 물건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 예, 예. 그러면 그 미분양 건수가 2016년부터 미분양 건수는 제가 볼 때 그게 미분양이 아니고 그 시행사의 회사 부유분으로 남겨놓은 물량은 아니겠느냐. 그 뉴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냥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분양 건수가 이게 심각할 상황이라고 정말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거든요. 당장 근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택 매매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우리 관망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안정화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 관망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하나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그 언론에서 지적하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주택 금융의 혜택을 받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망하는 부분도 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변호사님 얘기는 이게 사태까지 얘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조금 더 이제 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미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게 좀 건설 경기의 그 위축이고 그렇죠.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건설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예. 한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좀 틀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택 실소유자의 측면에서 예, 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미스매치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 특히 예. 제주도에서 30, 40대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어떤 거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 중에 일부 주택들은 그런 거주 환경에서 좀 배제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산간의 타운하우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그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뭐 세컨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통계가 수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왜 분양이 안 되냐. 이유는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많이 거고, 올랐고 많이 올랐고 게다가 또 대출 금리도 높고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선뜻 어떤 주택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뭐 이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제주도의 30대 40대 그러니까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도시 제주도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천만 원대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또 10억 이렇게 가잖아요. 시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이 돼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죠. 정책의 그러니까, 방향.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구조적인 부분도 짚어주셨고 지금 뭐 그 구매력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 주택은 많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머리를 좀 굴려보면은 또 주택은 또 많이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집 없는 사람들은 또 많고 집 사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뭐 공공주택 7천 호 공급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빈집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맞는 것이냐 아마 이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런 시각을 또 하나 좀 그 갖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 건축 단가가 상승해서 실제로 지금 미분양된 주택이 꽤 있다 하더라도 새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그 분양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게 이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됐고 또 특히나 이제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자재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폭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 올랐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양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실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이고 또 이걸 구체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분양 주택 수하고 또 새로 공급하는 주택 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은 결국은 소비자 어느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냐 이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미분양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그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시장은 다 타겟이 있는데 소비자 타겟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그 정책적인 이 균형 감각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하게 빈집이 많다고 해서 그 공공주택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구매력에 맞는 그러니까 저렴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가구 수가 이제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원재 가격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그 수요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지금 실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 쭉 누적되어 왔던 어떤 일정한 그 모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일면 정책이 뭐 일면 근시안적으로 예. 대중적인 요법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도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공 자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한다고 한다면 예, 예. 그게 공시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그 정책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보다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건설 경기를 키울 거냐 예, 예. 아니면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어떤 서민의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할 거냐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 별개로 좀 이제 두고 좀 정책의 방향을 설계를 좀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그 아까 말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예. 그건 민간 업자들이 보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짜주는 게 필요하고요. 서민 복지와 관련 주택 복지와 예, 관련된 예.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그에 맞는 그거는 이제 공공형의 이제 그 공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개가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 반대로 같이 못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 이번 그 7천호를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예. 두 가지 점에서는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우선 뭐 잘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두 가지 점에 우려가 있는데 예. 잘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타겟을 정확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도정이 대상자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걱정되는 거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하겠다는 것이 아, 예. 제일 걱정스러운. 그게 사실 공약이었잖아요. 예. 근데 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땅을 짓는 그 집을 짓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그렇죠. 주택은 건설 원가로 분양해서 예. 그 실제로 살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그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법상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99년 임차 땅을 임차해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뭐 매각도 하고 다양한 예.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주택과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와 관련된 그 금융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 금융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그 이유를 뭐 따져가면 우리나라 금융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각종 파생 상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계속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금융 쪽이 문제라 하더라도 예. 지금 법상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자신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도 하기가 어려웠었고 실험적으로 했던 곳도 대부분 실패를 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예.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원가주택 입니다. 예, 예. 청년 원가 주택은 말 그대로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서 건설 원가로 그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분양하겠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럼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서로 다른 거고 토지와 주택을 전부 다 청년에게는 원가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형평성. 로또죠, 로또. 그래서 네. 형평성 문제도 그렇죠. 제기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들이 크게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예, 이걸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는 이게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더 많겠다. 지금 세부적으로 더 살펴봐야 그러니까 될 부분. 부산일보에서는 이런 말씀하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하늘을 나는데 예. 정책은 땅을 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 따라가죠. 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방안
으로 이제 제시된 부분인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 좀 더 낮은 분양가 좀 현실적인 분양가를 통해서 실제 토지 실수요자들에게 구매를 갖춘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 정책적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수행돼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아까 금융 부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뭐 지역은행이라든지 하고의 협의 금융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지역은행과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적인 어떤 장치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마련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컴퓨터를 사는 것처럼 돈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살 텐데 그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을 통해서 대출금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설계를 할 때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두 분의 말은 이제 역시나 그 부분이 아직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좀 보는 거겠죠.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맞고 문제 의식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정책이 좀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제주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상황과 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원희룡 도정 때도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제주도 지역은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때 원희룡 도정 뭐였냐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계가 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좀 쉽게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2부 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서 전국적인 이슈 전세 사기 쪽으로 좀 이야기 넘겨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